암리차르 학살 사건. 1919년 4월 13일 인도 북부의 암리차르시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제1차 세계대전 뒤 인도에서는 간디를 선두로 하여 인도의 독립을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한 영국 측의 탄압도 가혹하였다. 4월 13일 암리차르시의 자량워라 파그 광장에서 영국의 인도 탄압법인 로라트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 측은 무방비의 군중에게 무력 제재를 감행, 약 4천 명이 죽고 약 1천 명이 부상하였다. 이 사건은 엄격한 보도 관제로 4개월 동안이나 은폐되었는데, 이듬해 인도 국민회의파에 의해 사건 조사 보고서가 공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암리차르는 대량 학살의 대명사가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